그 지역 시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도의원님까지 다 찬성을 하시는 걸로 해서 촉구 결의대회까지 했습니다. 여론조사까지 다 했어요. 찬성이 많았었습니다. 분구를 반대하는 분들의 가장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분구로 인해서 이성구의 플랫폼 시대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중심이 기흥구에서 지금 이성구로 넘어간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값 하락이죠. 왜 아파트값이 하락되는지 아세요? 학교 때문입니다. 학군이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명문 학교를 쫓아가다 보니까 아파트값이 또 하락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특정인들의 몇몇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아니면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시는 분구다. 제가 볼 때는 언젠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시가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민선 7기 시장님과 민선 8기 시장님의 의견은 달라요. 실장님하고 과장님은 분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반대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찬성이나 반대다 이런 의미를 좀 어렵고요. 해당 지역의 정치권의 의견은 달라 못한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맞나요? 네. 국회의원 두 명이 분구를 반대한다고 해서 분구가 되고 안 되고의 결정적 요인이 되나요?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민들 간의 갈등 관계를 그러니까 지역구 양두 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한다고 분구가 안 되냐고요. 분구를 신청하고 분구를 진행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요? 시장에게 있습니다. 시장에게 있죠. 시장님은 본인의 임기 내에 안 한다고 발언하는 것은 맞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